안녕하세요.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노영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회학교 부모님들 모두 건강하시죠? 매월 마지막 주에는 교회학교에서 다음 달 가정예배에 대한 안내 영상이 나가는 주간입니다. 하지만 5월 가정예배에는 저희가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 빨리 안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5월 가정예배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코로나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려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힘들고 어렵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정예배의 달과 가정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부활의 기쁨을 이어가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가정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가정예배는 조금 특별한 형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요즘 날씨를 보면 정말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예배에는 가족끼리 야외를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순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야외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요. 오랜만에 야외에 나온 느낌을 가족끼리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돗자리에 가족이 전부 누워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느낀 점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번 5월 가정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을 해주셔야만 야외 예배 때 필요한 좋은 돗자리를 교회학교에서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정예배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2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을 꼭 해주셔야 좋은 돗자리를 발송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꼭 찍어서 보내주셔야만 가정예배 공간을 꾸밀 수 있는 패키지를 저희가 2차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꼭 해주시고요. 인증샷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가정예배도 기대감을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